얼마 전 금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의 난폭 운전으로 경찰 한 명을 다치게 하고 수많은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이뿐 아니라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순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찔한 난폭 운전을 보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. 난폭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데요.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김현정 기자입니다. 23일 오전 8시 45분쯤 경부선 상행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. 시속 180km 이상 속도 위반에다 일명 칼치기로 불리는 차량 끼어들기, 급차로 변경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. 이 난폭 운전 차량은 부산 고속도로 순찰 때 암행 차량에 의해 적발돼 무려 20km의 추격전 끝에 질주를 멈추게 됐습니다. 경찰은 난폭 운전자 43살 신모 씨를 울산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검거했습니다. 우리 저 난폭 운전자를 적발해가지고 과속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 출근 시간이 좀 늦어서 과속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요. 그 우리 상대 다른 차량의 운전에도 상당히 위협을 주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알고 있지만은 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도 했고. 지난달 29일에는 기장군 교리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36살 하모 씨가 검거됐습니다. 하 씨는 본인의 SUV 차량으로 급진로 변경을 2회 실시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사고 위험을 발생케 했습니다. 본 사건은 목격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 제공을 해서 알게 된 것이고, 그 운전자를 출석을 시켜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범행을 추궁하니까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서 형사에 입건한 사항입니다. 지난해 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 운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강화된 법률만큼 난폭 운전에 대한 시민의식도 함께 수반돼야겠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.